깊은 어둠 속 추워요. 내가 추워요. 보답고 그냥 눌러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안아줘요. 꼭 안아줘요. 네. 마주 구독. 응, 먹방. 오늘 먹방은 고봉민 김밥, 그리고 이거 떡볶이랑, 튀김은 동네 거예요. 여기, 이거를 왜 안 따고 보여줬냐면, 고봉민 김밥은 이렇게 처음에 스티커 보이죠? 돈가스는 여기, 이렇게 돈가스라고 스티커가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돈가스도 붙여져 있고, 새우는 또, 이게 새우라고. 이게 붙여져 있어요. 이거 고봉민 김밥을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김밥계에 진짜 제가 저도 바르다 김선생 좋아하는데요. 솔직히 김선생은 가격 대비, 너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 가격이면, 김밥 대신 차라리, 뭔가 요리를 먹겠다 뭐 이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이 김밥이 진짜 사이즈가 장난 아니에요. 정말 김밥이 정말 커요. 진짜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처음부터 포장지를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안 까고 준비했어요. 이렇게 김밥이 김밥이 진짜 한 소끔이 한 소끔. 이걸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봉민 김밥에서 가장 잘 나가는 돈가스 김밥과 새우 김밥. 그래서 이걸 단면을 보여드릴게요. 단면을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 포항에 있을 땐가? 포항에 있을 땐가 먹어봤는데, 서울에는 아직 많나요? 혹시 고봉민 김밥 보신 분들 많아요? 아, 동네 있어요? 아, 진짜? 이거 아직 못 보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 정확히 그냥 가운데를 딱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새우김밥이거든요? 김밥 크기 봐. 김밥 크기 봐. 아, 제 입이 좀 작은데. 입보다 커. 이거는 새우김밥. 안에 새우튀김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동그랗게. 그리고 이거는 돈가스김밥. 아, 이게 새우김밥이다. 이렇게 조그만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고봉민이 되게 맛있어요. 특히 가격 대비 되게 착해요, 김밥이. 사우스가 보이고. 제가 맨날 영상으로 김밥 얘기할 때마다 고봉민 김밥 보여드려야 되는데 한 거 못 보여드렸었거든요. 이번에 보여드리는 거야. 이게 더 낫겠다. 이렇게 이 크기 봐. 밥공기 밑에가 차요. 이건 돈가스야. 아이야, 편지 받았어? 아, 부끄러워. 리몬이 어서 와? 이 튀김은 동네 이렇게 파는 데서 샀어요. 이름이 없어서. 이름 있으면 소개해주겠는데, 그냥 삼거리 분식집이라서 저희 동네에서 가장 잘 나가는. 무슨 일 있으세요? 피곤해 보여 하시는데 저희 앞에 조명이 없어요. 먹방할 때 하도 밝다는 조명 지적을 많이 받아서 조명을 다 줄여버렸어요. 보시는 분들의 눈이 밝다는 의견을 많이 받아서 밤을 이렇게 줄이면은 얼굴 피곤해 보인다 그러고, 끼우면 음식이 안 보인다 그러고.
일반 가정집에서 이 정도 조명밖에 안 돼요. 그럼요. 어떻게, 먹방이니까. 그래요. 음식이 주인공이니까. 이렇게 떡볶이 국물에 확 찌워갖고, 아. 사실 여기에다가 순대도 사려고 했다. 아, 진짜 순대 먹으면 배가 터질 것 같아서. 그냥 고봉김밥 양이 엄청 커요. 이게 진짜 이만하다니까, 김밥이. 그래서 순대는 안 샀다. 우리 일리사님도 사람이야. 그래, 우리 일리사님 사람 취급 좀 해줘. 지금도 국물이 찌득찌득한. 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튀김은 바삭바삭. 찍어도 바삭하네. 바삭바삭하게 따로 먹는 거 좋아해갖고, 막. 누나는 음식 양보를 넣고 싶다고? 이거 음식 아니야. 오해하지 마. 이거 음식 아니야. 오해하지 마. 확실히, 떡볶이를 만들어 먹어도 맛있는데, 분식집 떡볶이가 맛있는 이유는 이 국물에 계속 양념이 돼서 졸여진, 그치, 이 시간과의 싸움. 이 맛을 따라갈 수가 없어. 졸수도 맛있다. 너무 화질 심하시면 화질 좀 낮춰도 돼요. 어머, 어떡해, 터졌어 속이. 안돼 안돼. 이씨. 볼에 토마토라고? 하얀데? 눈썹이야. 눈썹은 끝에만 그래요. 제 눈썹 끝까지 다 있는데 화면에 다 안 보이네요. 솜털들은 이렇게 안 보이더라고. 끝에만 살짝 그래. 우리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메이크업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따라하고 싶은데 따라가려고 해도 안 돼. 난 손재주가 없나 봐. 아, 이게 진짜 이게 맛있다. 버무려. 아, 고봉김밥이 제일 맛있어. 그 뭐지? 그 멸치김밥 하는데? 거기도 좋아하는데, 김선생도 솔직히 맛있어요. 근데 같은 김밥 클래스면은 난 고봉이 훨씬 맛있어. 김선생 먹어봤죠, 당연히. 근데 김선생이랑 이거랑 크게 똑같다니까? 이 봐봐요. 여기에도 밥보다는, 좀, 뭐라 해야 되지? 건더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 함량이 더 많아. 밥보다 이 함량이 훨씬 많아요. 클래스가 비슷한 거에 비해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최근 소리 때문에 바삭할 거여서
근데 바로 또 튀겼으니까 그건 알죠? 원래 튀기면 두 번 튀기면 더 바삭한 거야? 이대생님 진짜 감사합니다. 지금 먹으면 임신이 3개월 된다면서. 꼭 저렇게 모르는 애들이 임신이 3개월 해봤자 배 안 나오거든요? 저희 친구들 봐도, 기모 5, 6개월 볼 때부터 슬슬 나와. 우리 멸명사. 알도 못하면서.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오뎅을 좋아해요. 떡은 떡볶이 떡은 그냥 튀김이나 이런 거 찍어 먹다가 한 조개씩 들어온 거지. 근데 떡을 내가 싫어하는 건 아니다. 근데 떡을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아. 떡을 그렇게 막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오뎅. 떡 먹으러 와. 떡 먹으러 와. 떡은 그냥 가끔? 그러니까 오뎅이 진짜 하나도 없네. 다 떡이네. 당연하죠, 다솜님. 당연합니다. 아, 제일 맛있는 돈가스 김밥. 잠깐, 이거 좀 씹고 말할게. 안에 등게 많아갖고. 쌀이랑 밀가루 반반 섞은 것 같은데? 이상했어요. TV는 그게 아니고요. 이거예요. 잘 모르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구나.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나옵니다. 그러게요. 뿌뿌님 어서. 저 이사 추석 다음날? 추석날부터 방송했었던 것 같은데. 그럼 누나가 한타자 하죠. 옛날 세이크로 방송하실 때 입이랑 손이랑 같이 하는 날. 아, 결혼 누구랑 할 거냐고요? 파서? 급한가? 결혼이 그렇게 급한가? 뭐 결혼 안 하면 죽나? 아, 먹방 할 때 화면이 밝다는 의견이 많아서 불 다 껐어요. 일반 가정집 불이에요. 불 끄면 밝다고 뭐라 해. 불 끄면 뭐 얼굴이 상했다고 피곤했다 그래. 아, 우리 까탈스러운 시청자들. 너도 네가 까탈스러운 거 알지? 그래요. 먹방이니까.
먹방이니까 먹방에 집중해 주세요. 다수님 화이팅. 아, 너무 뽑으셨구나. 반갑습니다. 저요, 아프리카.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내 몸을 가득 채워주는 이온.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냥 집에 있어도 마셔본 거예요? 협찬 아니에요. 저한테 협찬 이런 거 안 들어와요. 요정님 어서와. 집 근처에 고보민 김밥 있으면 한번 먹어봐요. 맛있다. 순대 없어서 좀 아쉽다. 순대까지 먹으면 진짜 배 찢어질 것 같아서 순대는 못 샀어요. 우리 별풍TV님, 김밥으로 쉬어야 될 게 맞아 봤어요. 별풍TV님, 김밥으로 쉬어야 될 게 한데 맞을래요? 마음 편안님이 드실 줄 아는구나. 맞아. 이거는 새우, 이거는 돈가스. 이 두 개가 재밌는 게 많아요. 이번에 떡갈비 김밥인 거 뭔가 나왔던데 제 취향으로는 좀 안에 이렇게 바삭바삭한 게 들어가야 맛있더라고. 고문하지 말래. 새로 오신 분들 반가워요. 떡이 섞였네. 조그만한 떡볶이랑 뚱뚱이 떡볶이랑. 헐, 이거 봐. 게이드? 한 번에 두 가지 맛? 게이드? 말매 리아잉. 이거는, 맞아, 밀가루 맛이 확 나. 아, 그럼 뚱뚱이 쌀떡이나 보다. 밀떡 쌀떡 따로 파는 보다. 나는 이거, 뚱뚱한 거 반반인 줄 알았거든. 밀가루랑 쌀이랑. 감사합니다. 근데 먹방은 음식이 좀 잘 나와야 돼서 화면 포커스를 멀리 맞출 수가 없어요. 고봉밀 맛있어. 근데 고봉밀 가격이 비싼 편이 아닌데. 고봉밀 가격이 일반 김밥집 김밥이랑 똑같은데. 일반 김밥집에도 돈가스 김밥 먹으면 이 정도 가격 나와요. 두 개에서 6,500원이거든요. 돈가스 김밥, 새우 김밥 두 개. 더 민기랑 단둘이 살아요. 무슨 말이야? 너먹보이 나는 사람들이랑 연락을 하냐고? 아니?
자동초딩 일로 와셔야 되겠다. 일로 와셔야 되겠다. 맞다. 오늘 비도 오겠다. 손가락에 물 묻혀갖고 맛깔나게 돼. 찰싸. 원한다면. 타이즈님 어서와요. 저 원래 김밥 꼬다리부터 먹는데 이 아이는 너무 커서 꼬다리부터 먹을 수가 없어. 아니야, 넌 이미 많이 맞을 것 같아, 괜찮아. 에이, 관계자분들하고 연락 안 하죠. 그때 언젠데? 3월달인데. 지금 이제 11월인데. 땡초김밥은 저 유튜브에 오시면은 땡초김밥 영상 있어요. 아, 또 SI님이 고봉밀 먹어봤구나. 존맛. 존맛. 하이님, 소리로 고문하지 마세요. 알겠어? 고문 안 할게. 나도 순간 내가 이렇게 하고 내 표정을 봤는데 어머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특유로 느꼈어. 미안해. 얄밉대. 미안해. 나도 모르게 특유로 느꼈어. Sorry. 아니 근데 그 뭐죠? 그 튀김을 튀기고 가지고 올 때 일부러 입구를 열어놨어요. 알죠? 튀김 입구를 막으면 눅눅해지는 거. 그 수분이 올라오다가 안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열어놨거든. 그 더 바삭하다. 술장기한테는 술안주 방송이네. 근데 난 개인적으로 바삭바삭한 튀김을 진짜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래요. 이런 거를 내가 말하는 중에 은연 중에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좀 먹방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맞아, 하연이가 저번에 튀김 갖고 올 때 입구를 살짝 열어서 김을 빼면 더 바삭하다고 했어. 막 이런 거 생각난다니까. 오늘도 한 잔데? 파악스 혼나라고. 포카리를 맥주 맛에 넣어 먹어. 맥주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실 때는 이 그 거품 있어. 맥주 거품 이 들어가는 소리가 난단 말이야. 오뎅 국물 안 받았어요. 네. 무거워갖고 손이 무거워서 떡볶이랑 튀김만. 왜냐면 지금 서울에 비와요. 그래갖고 한쪽에 우산 들고 한 손으로 오뎅국물까지 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우산 들고 또 우산이 가벼운 게 아니고 되게 무거운 거 같았어. 나 너무 얄미운 것 같아. 많이는 안 오고 부슬부슬 와요. 미안해.
알겠어, 미안해. 나 너무 얄미웠어, 미안해. 알겠어. 내가 화면 봐도 얄미웠어. 알겠어. 마지막 하나만 더 할까? 이건 진짜 바삭바삭해 보이는데? 지금의 템테이션이래. 핵 얄밉이야. 아니 근데 이 화면으로서 맛을 보여줄 순 없잖아. 근데 단지 소리 딱 하나. 마이크를 다 먹방할 땐 제일 크게 키우고 하거든요. 소리를 잘 전달하려고. 그래서 그래. 아, 저 좀 이따가 머리 완전 색 검은색으로 바꿀 거라 일부러 기다리고 있어요. 완전 색 검은색으로 바꿀 거야. 잘 먹을 뻔한데 어서 와요. 저 잠 안 뜨면 나다. 전 아침에 자. 남들 깰 때 자요. 근데 우리 집이 진짜 어둡긴 한다. 왜 이러지? 방 양쪽으로 불을 이렇게 켰는데 또 위에 되게 어둡네요. 저 나무예요, 나무. 벤자민 나무. 양 너무 많아, 배불러. 먹방 여기까지.